이화순 경기도 행정이부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하천 계곡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포천 백운 계곡 현장을 찾아 신속한 정비를 당부했습니다. 포천 백운 계곡은 70% 정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상태입니다.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시군과 함께 도내 하천 계곡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25개 시군 내 175개 하천 계곡에서 총 1,378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해 422개 시설을 철거했습니다.